한잔술에 취한 밤길 새로 추억도 몰라 물 것 없이 한잔 술에 맡긴 채 더벅더벅 고만 있네 외롭네 지친 마음 이 밤도 달래려고 한잔 술에 실전나무 치었다 이거 그치? 세메처럼 이걸 동글동글한 요래 귀엽게 생긴 게 오래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제가 노래를 포기할 수 없고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참 많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아,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대리운전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. 대리운전 할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인연이 됐는데 우리 그 울산에서는 꽤나 마당발이시고 또 이 연예업계에서는 아주 큰 손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반올림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계시고
제가 오늘 이렇게 이 공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분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바늘림 엔터테인먼트 대표 남설자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이리게요. 조명 한 번만 줘 보이소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이 보면 볼수록 참 이쁘고 괜찮은데 주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찌 해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참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 많이 좀 도와주시오. 되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? 제가 좀 이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되게 뭐 나훈아나 뭐 이런 선배님들처럼 좀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꿀떡거던데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지금. 그래가지고 어쩌면 좋겠노 싶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내 나오는 대로 오늘 한번 시집을 보고 갈게. 괜찮겠습니까?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밤인 것 같고요. 제 다음 소설은 우리 게스트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정출연입니다. 서울에서 제가 부탁을 했더만 한 걸음의 거절도 없이 달려와 주셨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중에 한 팀이죠. 오로라하고 우리 포기하지마의 주인공이죠. 성진희 씨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찬 박수!